안녕하세요. 충청문화산책 송유미입니다. 올해는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등 한국 영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도 역시 한국 영화의 흥행 돌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박스오피스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부자들, 검은 사제들, 극적인 하룻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가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자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오늘 오전 검찰이 미래자동차와 유력 대선 주자인 장필우 의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재벌하고 대권하고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정책 깡패 안상구는 미래자동차 회장과 국회의원의 비자금 파일을 유명 논설 주간 이강희에게 넘기며 거래를 하려다 발각되고 이 일로 폐인이 되어 버려집니다. 도청이 있냐? 이상훈이라고 특수부 소속인데요. 복수를 꿈꾸는 안상구. 그 앞에 성공을 꿈꾸는 검사 우장훈이 나타납니다. 잘나가는 정치 깡패가 장필우의 딸대를 물었다.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비자금 조사의 저격수가 되는 기회를 잡은 우장훈은 안상구에게 손을 내미는데요. 복수를 하자고 화끈하게.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이직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적이 아니면 친구가 되라.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재벌 회장,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 주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정치 깡패와 성공하고 싶은 검사. 과연 살아남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이끼, 이생 등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미완결 웹툰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요.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이 함께 뭉쳐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난 쏴버리는 거는 전갈이라고. 이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계는 물론 검찰과 경찰 조직에 자리 잡은 비리와 부패의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내부자들. 말뛰지 말고. 이 영화는 연기자들의 연기는 최고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의 유착을 신랄하지만 위트 있게 풀어냈다. 강렬하다는 찬사를 받으며 9점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부를 가장 강렬하게 그려낸 영화 내부자들. 그 흥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